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하는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시위가 오늘 낮 LA 총영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. LA 민주평통과 9개 한인단체들이 주도한 오늘 시위에는 60여 명의 한인들이 참가해 한국의 사드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시위 참가자들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보를 굳건히 하는 대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사드 배치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반대해야 될 이유는 정말 없는 겁니다. 우리 해외 동포 전체가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지지한다는 성명을 오늘 발표하게 된 겁니다. 최근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빚어지고 있는 갈등은 미주 한인 종북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.